오늘은 우리 가족에게 수십억 원을 벌어준 독서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부끄럽지만 제 책에 대한 리뷰고요. 제세 번째 책인 넥스트 리딩이라는 독서법을 담은 책입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는 일단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20대 때 정말 책에 미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책을 엄청나게 읽었고 책만 읽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그 결과 2010년, 2011년, 2012년 서강대학교에서 다독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00권 정도 좀 넘게 대출을 하면은 서강대학교에서 대출 기록상 1등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상이 만들어져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3년 동안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좋아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수십억 원을 가져다 줬는지 독서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의 수십억 원을 벌어줬다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이제 부동산 공부를 책을 통해서 했고 저희 가족이 책을 통해서 같이 부동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울에 집을 세 채 갖고 있어서 뭐 서울에 집을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벌써 이게 30억이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수십억 원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 말을 들으시면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저는 정말 와닿습니다. 이게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너무나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공감이 안 되신다면은 아직 독서를 통해서 삶을 바꿔본 경험이 없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부동산을 처음부터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사실 부동산을 알 리가 없죠. 그리고 보통 제 친구만 보더라도 제 주변 사람만 보더라도 결혼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세냐, 월세냐, 뭐 자가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저는 조금 그런 친구들, 그런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뭐 한 10년 정도 일찍 20대 초반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실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투자한 그 부동산인데요. 경상북도에 있는 이제 한 군 지역의 주택입니다. 아버지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하셨습니다. 당시 이제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가셨는데 연수익률이 38%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것을 이제 투자해 놓으면은 아버지의 노후는 이제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하에 아버지께서 이제 직접 여기 이 지역에 처음 가셔서 계약까지 그 자리에서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뭐 연수익률 그렇게 높고 하니까 건물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와, 잘 샀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됐냐? 1년이 지나니까 세입자가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전 이제 집주인, 건물주죠. 건물주, 건물을 직접 지어서 파는 건축업자였습니다. 건축업자하고 이제 임차인하고 일종의 허위 계약서를 쓴 겁니다. 실제 월세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월세를 부풀려서 수익률을 이제 부풀려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 다 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들은 다 이제 나가면서 터무니없이 낮은 월세로 다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일은 완전 사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정말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기를 당하면서, 이 사기를 왜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기를 당한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은 이 지역에 대해서 몰랐고 이 지역에 이 건물에 임차인과 또 그 건축업자 사이에 그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기당한 이유는 내가 몰라서다, 즉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했고요. 실제로 저희 가족이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 실제 온 가족이 정말 전혀 연고도 없는 경상도의 저 지역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5년 정도
5년 이상일 거예요. 5년에서 한 8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럼 그때 진짜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제 제가 소송까지 했었는데, 정말 그 너무 분해가지고, 아, 정말 다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가족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가족이. 특히 이제 저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이때부터 읽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즐겨 갔던 이제 도서관이었는데, 정말 뭐 과언이 아니고, 정말 이 도서관, 물론 조그맣긴 합니다만, 이 도서관에서 부동산이라고 검색되는 책들을 모두 다 읽었다고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 물론 도서관이 조그맣게 가능한 일이지만, 정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다 빌려다 읽었고, 그 중에서 정말 좋은 책들은 제가 아버지나 어머니께 권해드려서 같이 읽으면서 토론하고 이야기 나눴죠. 그렇게 이제 부동산에 대해 열심히 쌓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당한 이제 부동산을 결국에는 이제 그 공공기관에 이제 팔아서 저희는 이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팔아서 남은 돈, 이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이제 다시 재투자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때 재투자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 있으면서 도서관에서 이제 빌려봤던 책들, 부동산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다행히도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수십억 원의 부동산 투자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독서가 대체 돈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독서가 내 삶을 바꾸고, 어떻게 하면 독서가 내게 유의미한 행동이 될수 있을까요? 독서라는 게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독서란 우리나라의 뭐 책보면 독서법의 책이 엄청나게 많지만, 사실 그런 모든 독서법들은 다 여러분들 읽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뭐 그들 말이 정답도 아닙니다. 각자의 정답이 있을 뿐이죠. 오늘은 제 정답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정답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공감이 가시면 한번 해보시는 거고, 아니면 다른 독서법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되냐? 일단은 내가 알고자 하는 분야의 주제 선정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분야의 주제 선정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없어요. 호기심이 없어서 궁금한 게 없으니까 책을 볼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호기심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 이거 궁금한데? 이거 좀 관심이 가는데? 그게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그런 이제 호기심이 들잖아요. 그 호기심은 정말 돈으로도 살수 없는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호기심이 많이 생겼다. 그럼 그에 관련된 주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제로, 키워드로 책을 검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을 키워드를 검색했던 겁니다. 그리고 관련 책들을 이제 모두 쌓아놔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관심 있는 책들의 그 분야들은 아마 대부분 도서관, 아무리 작은 도서관을 가도 2, 30권은 최소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2, 30권을 무작위로 다 보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볼 것인가 중요한데, 가장 얇고 가장 쉬운 책을 10권 골라냅니다. 가장 얇고 가장 쉬운 책을 10권 골라내요. 이때 책은 얇으면 얇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쉬우면 쉬울수록 좋습니다. 괜히 어렵고 괜히 뭐 있어 보이는 책 하지 마시고요. 가장 얇고 가장 쉬운 책. 왜냐면은 가장 얇고 가장 쉬운 책을 읽으라는 이유는, 여러분 일단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정말 쉬운 내용, 그 분야에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정말 단순한 내용들이 담긴 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책 10권, 한권한권 읽어 나오면서 그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권 읽었다, 한권 읽었다라는 그 성취감이 쌓여야지만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실 수 있고,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비로소 지식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서 그 분야에서 점점 아는 것이 넓어지고, 그런 독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얇으면 얇을수록 좋고, 쉬우면 쉬울수록 좋다. 얇고 쉬운 책을 10권 골라냅니다. 그럼 그때 10권을 골라낸 책들을 그냥 무작위로 읽으세요, 그냥. 그러면 읽는데 아마 그책 중에서도 내용이 100% 다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은 책들을 뭐 모른다고 이걸 끙끙 싸매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데 넘어가세요. 그냥 글자만 그냥 읽으세요. 그렇게 한권 읽고, 두권 읽고, 세권 읽고, 네권 읽고, 그렇게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은 그 다섯 권, 여섯 권 읽다 보면은 하나 깨달음이 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어떤 책이든 중요하고 핵심은 그 책에서 꼭 다루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A라는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또 B라는 책에서 다뤄져 있고, B라는 내용이 다뤄진 내용이 또 C에도 다뤄져 있습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글자라도 읽으면 넘어가면은 그게 5권, 6권, 7권째가 되면은 각 저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서서히 그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권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10권 읽으면은 웬만한 것들 다 알게 됩니다. 그 분야의 핵심은 다 알게 돼요. 아파트에 대한 책 10권을 아주 얇고 아주 쉬운 책 10권 읽어도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 역세권 아파트가 좋은지, 뭐 공원에 붙은 아파트가 좋은지, 아니면 맥도날드 가까운 아파트가 좋은지, 스타벅스가 가까워야 좋은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떤 분야 핵심은 아무리 쉬운 책이든 어려운 책이든 아무리 두꺼운 책, 얇은 책이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얇고 가장 읽기 쉬운 책을 10권을 읽으시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핵심 내용은 다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웬만한 것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10권을 읽고 나머지 또 10권을 더 추가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총 20권을 읽으면은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 특정 책에는 나와 있지만 특정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런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10권을 읽으면서 다 이제 캐치가 됩니다. 그럼 웬만한 그 분야의 웬만한 지식들은 모두 내가 머릿속으로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은 책을 읽었다는 성취감, 지적인 만족감은 생길 수 있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내 삶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책을 10권, 20권 읽으면서 습득하게 된 지식과 내가 행동할 때 그런 실천적 지식이라고 할까요? 행동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나만의 인사이트, 나만의 지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으로 이제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그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뭐 알려준다. 강의를 하면 강의 수익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걸 토대로 해서 컨텐츠를 만든다? 그럼 컨텐츠 수익이 되는 겁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부동산 책을 읽었죠. 그래서 부동산 책을 읽으면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 지식을 바탕으로. 정말 그 시골에 그 군단위에 그 집을 팔아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서울에 지금 제 집은 아닙니다만 뭐 저희 가족의 집이 새 채가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공동 저자로 부동산 책이 출간이 되었고, 세 번째는 SNS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뭐 강의라든지 이런 영상이라든지 제 블로그에 글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20대 초반에는 부동산에 잘 몰라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사기를 당했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에 제 집은 아니에요. 네. 저희 가족이 지금 집을 새채 갖고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런 책이 없었으면, 이런 독서법이 없었으면은 절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쉬운 책, 가장 얇은 책을 시작해서 10권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뭐그 분야에 대한 책 10권 추가로 읽으시면은 나머지는 다 행동의 영역, 실천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저희 가족만의 특별한 사례도 아니고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또 제가 주식도 하고 있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저는 오히려 20대 초반에는 부동산보다 주식에 더 관심이 많았고, 주식 투자를 해서 26살에 이제 1억을 만듭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사례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의 양현석이 운영한 회사였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싸이가 강남스타일 막그 노래가 유행할 때였어. 그래서 최단기간 1억 뷰, 최단기간 유튜브 1억 뷰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YG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15억 뷰가 됐다는 소식, 최단기간 15억 뷰가 됐다는, 그 당시에는 매일매일 몇억 뷰 달성, 이게 뉴스였어요. 15억 뷰가 달성됐다는 뉴스가 들었을 때 팔아가지고 2주인가 3주 만에 제가 그 대학교 4년 그 등록금을 다 벌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책을 읽고 제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된 거죠. 그 독서를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항상 행동, 실천 영역까지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책만 읽으면은 지적인 충족감, 지적인 충만감만 이제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코인, 사업, 취미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대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뭐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카페에 대한 책, 커피에 대한 책 10권을 일단 가장 쉽고 얇은 책으로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읽으면은 대략 보여요. 아, 카페에는 프랜차이즈로 하는 게 좋을까? 개인으로 하는 게 좋을까? 커피는 어디 원두가 좋지? 이런 거 대충 보여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10건 더 읽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디테일. 브라질 커피 원두가 뭐 에티오피아보다 좀 좋은 거 같네? 더 나쁜 거 같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에게 책한 권이 수억 원, 수십억 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뭐라고 부르죠?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땅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거래되는 세상이 요즘의 세상이에요. 기사 보시면은 봉이 김선달 뺨치는 메타버스. 가상공간 땅이 51억 원에 팔렸대요. 51억 원. 가상공간 땅이에요. 뭐 실제 부동산 아니에요. 뭐 사이버상에 있는 가상공간 땅이 51억 원에 팔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식, 정보 이거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진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를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았다? 혹은 수익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독서법이 잘못됐거나 수익화를 하지 않았거나. 특히 이제 수익화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잘 읽고 열심히 읽었는데 뭐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둘중 하나다. 독서법을 바꾸시거나 수익화를 하거나 둘중 하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단군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 단군일에 가장 돈 벌기 쉽다. 부자가 되기 쉬운 시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정말 독서만 잘해도 수억의 연봉, 수십억의 돈을 버는 것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뭐 유튜브들 하시는 분들 많지만 뭐책 낭독, 책 읽어주는 것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버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게 요즘의 세상입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독서하는데 돈 하나도 안 들거든요. 책다 도서관에 빌려볼 수 있고요. 뭐 책값도 뭐 15,000원, 2만 원그 사이에서 보통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것도 조금 부담된다 하시면 도서관에서 빌리시거나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없다고 하면 희망도서 신청하시면 다 사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노력만 하신다면 정말 수억 원,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버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독서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독서로 삶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독서로서 삶을 바꿔나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성공을 응원하고 싶고 저랑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